앞에서 얘기한 역마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역마를 비교를 해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역마는 내가 빈곤이 들어있어. 우리는 자기 자손의 앞날을 위해서 과감하게 엄마들 투자를 해야 돼. 그거 그냥 외국 나가서 다 마약하고 뭐 외국 나가면 뭐 내장 다 털리고 뭐. 루코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해로 나가야 잘 풀리는 사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. 시어, 안 가르쳐줘. 그거 가르쳐주기 전에 네. 요 우리 시청자분들 샤방샤방하죠? 너무 예쁘죠? 이게 우리 그 나의 팬이고 이분도 제자고 천신 제자이신데 나한테 예약을 하고 그날 시간을 딱 빼갖고 이거를 선물로 들고 오셨는데 예. 요 땡겨보면 여기 금강저 들고 있고 나야 네. 나. 네. 요 금강저 너무 귀여워. 너무 예쁘지? 이렇게. 너무 이게 선물로. 그리고 제가 머리 이 똥머리 자주 하는데 또 이렇게 모티브를 해서 선물을 해서 이거를 선물을 받아서 이 영상에다가 꼭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었고 나를 생각해서 만들어 주신 거고 이것도 판매를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. 아, 일부러 파주선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? 선녀 모양이니까 이 모양으로 나오고 요거는 동자 동료들 장난감으로 이거 불도 들어와. 건져지 가면 된대. 불 들어오면. 그리고 오르간이 있어서 이게 스위치 누르면 또 띵띵띵 노래 이 오르간 그것도 되는 거라 요 밑에 사탕이에요.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택배로 판매도 하시는 분이라 너무 저에게 이런 애정을 쏟아주시는 분들에게 잠깐 앞에 멘트 넣은 거예요. 감사해요. 근데 이제 역마살이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자, 사주를 보면 너는 해외 나가야 돼. 너는 엄마 아빠 떠나서 살아야 돼. 타향, 타구 이게 사주 안에 있습니다. 그 있는 사람들은 역마살이라는 게 들어있어. 이게 역마살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나 역마살이래. 나 너무 안 좋아. 떠돌아.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. 자, 역마도 두 가지가 있어요. 내가 해외에 나가서 그만큼 이름이 날리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이거는 사주 안에 관운이라는 게 같이 명예가 들어있는 거야. 이런 분들은 벼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재물의 운과 명예가 들어서 역마살까지 포함이 되니까 월드카드, 타로에서 얘기하면 세계적인 월드, 그 카드가 이 사람 사주 안에 있다?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노숙자, 이것도 역마야. 근데 이 역마를 똑같은 앞에서 얘기한 역마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역마를 비교를 해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역마는 내가 빈곤이 들어있어. 떠돌면서 결국에는 바깥에서 내 운명을 맞이하는 극과 극인 사주가 있다. 먹을 복, 식복, 재물 복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이름을 국위선양하면서 내 이름 석자를 딱 받고 오는 사주의 역마와 그러니까 너는 타향에 가야 성공해 이거랑 너는 집이 없어. 너는 평생을 그냥 길바닥에서 떠돌다 죽어. 정신 차려. 이렇게 얘기하는 사주가 있고는 극과 극이지만 둘 다 떠나야 되는 사주는 맞다. 만약에 외국에 나가야 너가 잘 풀리고 일이 좀 될 거야 라고 들은 자식을 준 어머니들이 그럼 외국에서 무슨 어떠한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것도 선생님께서 그거 중요한 거다. 진짜 자, 점을 봤는데
네 애는 큰 애는 해외로 보내. 그래야 성공해. 뭐 이런 사주가 나왔다면 일단 이 아이는 예술이냐 체냐 이과냐 문과냐 이거를 먼저 짚어줘야 돼. 우리는 자기 자손의 앞날을 위해서 과감하게 엄마들 투자를 해야 돼. 그거 그냥 외국 나가서 다 마약하고 뭐 외국 나가면 뭐 내장 다 털리고 뭐 어디 가고 무서워서 애 못 보내. 그럼 씨발 맨날 죽을 때까지 옆에 꿰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큰 물에 놀게. 큰 물에서 그럼 머리도 탁 트이게 하고 사주에 걸맞게 해외, 타국, 타양에서 유학을 보내고 자기의 전문 분야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들은 뭘 해? 우리 같은 단골네한테 명따리 올려주고 촛불 발언해주고 얘가 옥스퍼드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가게끔 다 기도하고 500배, 1000배 절하고 다 옛날에 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갔지. 똑같아. 벌써 사주를 딱 보면 17에 18에 19에 뭐 삼재가 들어오고 9수 넘겨야 되고 7수에 성주 바람 불고 이런 거를 싹 다 읽어줘 우리 같은 만신이. 그랬을 때 이 아이한테 크게는 구슬하고 빌어주고 애를 보내고 아니면 시성을 했든 아니면 촛불 발언이든 그다음 명따리 올리고 아니면 부적 떠나는 애한테 부적해주고 그리고 얘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할 때는 엄마가 가야지. 그 좀만 힘들면 들어오고 좀만 힘들면 엄마 뭐 네. 이러면 큰 힘을 되겠어? 좋은 곳으로 일단 보내고 두 번째는 비방, 방법 이런 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애를 보내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는 엄마가 들어가서 옆에서 몇 달이라도 케어해주고 그만한 아이는 또 그만한 엄마의 정성이 뒤에 있습니다. 그렇죠. 어머니들 자식들이 대성하길 바란다면 그만큼 큰 물에서 놀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뒤에는 엄마의 정성, 케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비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꼭 뭐 돈을 크게 들여야 내 자식이 잘 되면 다 떼돈 빚내갖고 다 잘 됐을 거야. 사주대로 움직이는 거에 케어를 해주면 되니까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우리 자손들 멋지게 키웁시다. 네,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